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란이랑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란 요리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넣기 전에 먼저 이 친구들 거 빼놓고 그렇게 다른 친구들 거 조리를 해주셔야 돼서 그거는 꼭 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성인이랑 좀 입맛이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꼭 지키고 있는 게 저염식, 저당식이에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건 제일 자신 없는데. 저당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저염도. 네, 그래서 항상 염도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염도계가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셔서 요거 염도 체크 꼭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염도는 0.3에서 0.4%. 선생님 그러면 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싱거운 거지. 거의 안 한다고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그거 꼭 유념해 주시고. 네, 이거. 뭐야? 된장인가 보다. 간장도 있고. 오일장은 아니겠죠? 뭐야? 응? 맞지? 맞지? 응? 맞지? 동물농장 동물농장 응? 동물농장 응? 뭔 소리? 야, 우린 이거를 무슨 재래된장이 재래장이라고 뭐 간장, 된장, 고추장 다 동물농장이 뭔 소리죠? 아, 저희들이 좀 편식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좀 흥미롭게, 즐겁게 식사를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저렇게 귀여운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야, 이건 동물농장 어떤 사람이 생각 상상도 못했어 진짜. 동물농장 미쳤어 진짜 생각. 이게 아마 제일 1등일 거야. 동물농장 생각도 못했어. 좀 저렇게 귀여운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당근 토끼로 써주실 수 있으시죠? 사과 토끼로 이렇게 썰고. 야, 재료 좀 보자. 아, 나 이거 자신 없다니까. 애들 저염식 탄탄지 지켜야 되는 거. 난 정말 못.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극적인 거, 중독성 있는 거. 나 이런 거 잘하는데. 아, 오늘 진짜 당황했어. 그냥 씻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 케첩은 좋아. 집에서 나도 애들 해주거든. 이렇게 해서 끓이는 건가요? 어.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을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 야 주스 될 거야. 꿀떡. 나는 야 케첩에는 초하고 설탕만 넣으면 돼. 춤을 출 거야. 뽐내는 토마토. 내가 설탕은 싫어하지만 케첩에 설탕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알지? 네. 조금만 넣으면 돼. 아주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선생님이 염도 검사한다고 그랬지? 네. 나 소금을 조금만 넣어야겠구나. 빨간 옷을 입고
어디 시험 보러 온 것 같아. 아주 쬐끔. 네, 잠시 쬐끔 넘어가면서. 아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금. 케첩이 잘 돼가고 있어요. 케첩. 오, 속이 거의 안는 거야. 어, 진짜요? 어. 엄청 시큼시큼하네. 시켜냈지롱. 어, 그리고 조금 짠맛도 있어요. 토마토 자체가 워낙 감칠맛 나는 채소라. 어, 근데 좀 더 끓여서 식초를 날려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야, 그럼 염도 체크 한번 해봐. 염도 체크해봐요. 아무것도 없어. 하셨어요? 뭐 해봐. 어, 해봐. 아주 쬐끔. 네, 잠시 쬐끔 넣어가면서. 아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금. 해봐. 0.6. 0.6? 0.6? 아까 0.3, 0.4라고 했나? 어, 아까 0.4? 어디 물어봐. 그 염도 있잖아요. 네. 염도가 어디까지죠? 기준치가? 0.3에서 0.5 사이. 0.3, 0.5 사이요? 예. 0.3에서 0.5 사이입니다. 0.6. 야, 소금 막 안 넣는데. 물 타야지 뭐. 염도를 줄이는 방법은? 물. 역시 이게 물타기구나. 됐어. 염도 체크 다시. 자, 다시 케첩 체크. 0.5. 딱. 커트라인 딱 걸렸다. 딱이다. 그러니 일반 시중 케첩은 얼마나 짠 거야? 아니, 우리한테 맞는 거지. 그래서 애기들 먹는 떡봉이나 이런 게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구나. 맞아. 그냥 이 정도 잘 길하면 될까요? 더 잘게 해도 돼. 다지듯이. 애들이 못 곤란하게. 아, 죽인데도요? 어. 곤란하다 곤란하다 포기해서 그냥 먹게. 잔인하다. 곤란할 수가 없겠다 이 정도. 그치. 간식 먹고. 근데 왜 이렇게 카메라가 많아요? 야, 애들이 파프리카 먹을 것 같으냐 희망하고? 잘게 하면요? 갈아버릴까? 애들은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속여야지. 그렇죠. 갈아버리자. 예. 아까 믹서기 그냥 여기있습니다. 어. 야, 양파도 갈아버릴래? 좋죠. 맞아, 안 먹을 것 같아. 채소 안 먹거든. 가야 양파 갈자. 내가 애들을 속이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애들 경험을 볼 때 애들이 채소를 안 먹어. 우리 큰애도 가끔 채소 곤란해서 내가 막 갈아서 하거든.
근데 양송이 송이 버섯 버섯은 약간 식감을 배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지고 파프리카하고 네. 양파는 갈아 함께 갈아요? 응. 좋았어. 아주 감쪽 같아. 이놈은 자식들. 이놈들 전혀 모를 거다 양파 들어가는 거. 애들 더 먹이자. 파프리카 집에서 스스로 간호하기 가장 좋은 게 이 크림치즈 쓰면 돼. 온도만 조절해. 밀가루 볶고 뭐 하기 힘들면 그냥 이거 크림치즈 딱 넣어서 온도만 조절해. 야, 아까 사온 저기 어디 갔냐? 그 저 요거트. 아 형님 여기 있습니다. 점도 체크 다시. 네. 그거 해요? 어. 0.4 합격. 어디 조리사장 계시는 분 보는 것 같다야. 백종원 씨 합격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애기들이 좋아할 맛인데? 요거트 넣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그래? 네. 나도. 제발 애들이 네 입맛이었으면 좋겠다. 저 완전 애 입맛이에요. 맛있다. 달달하다. 달달해. 염도 괜찮아 근데?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다, 그쵸? 오, 좋은데? 마카롱이 안 사왔어? 사왔어요. 싸매야 되는데 너. 막걸리? 마카롱이. 마카롱. 나 감자전인 이제 막걸리 드신 줄. 어, 맞아. 난 다 됐어. 난 다 했어.
이거 못 잘라. 아니 두꺼워. 그 문제 같을 것 같아요. 와, 이게 힘으로 이거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사실상 이게 큰 걸 거야, 그지? 그치, 밥이 크, 그게 작지 않죠.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이렇게 하면? 저게 뭐냐? 이거야? 저게 뭐냐? 이거야? 뭐, 핸더예요? 나도 진짜 모르겠어. 이중교배, 이중교배. 아니야. 몇 개 만들었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모양만 이완식 됐어. 형, 알았어요. 눈을 이렇게 세로로 해야 돼. 세로로 긴 게. 나도 그러고 싶었어. 그래? 제가 자를게요, 눈. 네? 잘한다. 내가 코를 할까? 네. 코 좀 크게? 네. 좋았어.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코인지 입인지 모르게 이렇게 크게 하면? 마스크 꼈다 그럴까? 코로나라? 제가 이...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난 최악의 상을 고려해서 한 거야. 시간 없이 나가야 되는. 알겠습니다. 네가 하다가 아니면 빼고 하면 돼. 네. 이게 잘 자르나. 됐어요. 형, 이 됐어요. 형, 빼보세요. 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대박이다. 형, 빼보세요. 되지 않나? 응. 귀만 붙이면 되잖아. 응. 그럼 이걸 귀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 이렇게 뜨게. 됐지? 아, 됐어. 됐어. 제가 입을 자를게. 오, 좋았어. 야, 대박이다, 너. 의자로 쭉 그래, 네. 많이 먹어. 잠시 섞어줄게. 저 보세요. 먹어, 이제 먹어. 네. 맛있어? 이게 좀 만지는 건가? 그런 거 같아요. 맛있어? 또 내일 소감 들어가 있네. 맛있어. 맛있대, 국물. 국물 맛있었어. 이거 먹어볼래? 이거 발라줄게. 먹을 거야?